보호망. 여성분들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리릭 뿅. 자, 일단은 농협이에요. 35세 여성 기준이고요.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가 얼마다? 23,000원대다. 23,720원. 일단은 2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여기 보면 35세 여성 기준으로 사무집 1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약 다 넣어드렸고, 농협이 여성분들은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기본 계약 5,000만 원 상해사 막 넣어드렸고, 일반화 2,000, 유사 2,000. 끝이에요. 뭐 35세 전이면 보험료가 1,2천 원 더 저렴하고요. 40대, 50대 분들은 보험료가 뭐 몇천 원 더 비싸지만, 농협이 여성분들은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누적을 안 본다. 사후 심사도 안 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데가 농협이다. 자, 두 번째는 어디 보험사면요? 생명보험사예요. ABL입니다. 자, 아까 농협은 23,000원인데 26,000원으로 ABL 생명보험사죠. 35세에 20년나 90세 만기로 일반화 2,000, 유사 2,000으로 해서 26,550원으로 농협 다음에 가장 저렴하다. 여기 회사는 누적을 안 보고요. 일반화 2,000에 유사 2,000으로 해서 26,000원대잖아요. ABL 같은 경우는 내구자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 26,000원 곱하기 내구자면 10만원, 한 10만 초반 나오겠네요. 10만 6천원 정도. 그런데 일반화 8,000, 유사 8,000. 이런 식으로 내구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가 가장 저렴하냐면 과거, 현재, 그리고 에셋이에요. 네, 여기 미래. 미래죠. 미래 같은 경우는 3만원. 아까 APL은 26,000원대, 농협은 23,000원대였죠. 그래서 일단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일반화 2,000, 유사 2,000,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된다. 역시 미래에셋도 기존에 어느 보험사가 있든 간에 누적을 안 보고 사후 심사를 안 보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도양생명 같은 경우도 매우 저렴하죠. 보험료가 32,000원대. 도양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화 1,500만 넣어도 되고요. 유사함이 3,000까지 됩니다. 지금 업계 누적이 7,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 유사함 누적 한도가. 그래서 아, 이거는 상향이 이유니까 31,780원.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은 거의 1대1로 일반화 2,000이면 유사함 2,000, 일반화 3,000이면 유사함 3,000인데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대2로 가입이 되니까 일반한 1,500, 유사한 3,000으로 이런 식으로 가입이 저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사, DB생명이에요. 자, 20년 나 90세 만기로 일반한 3,000에 유사한 3,000. 그래서 35세 여성 1급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린 거고요. 1급 기준. 그래서 보험료가 43,480원이다. 역시 무해지고요. 그 다음에 업계 누적은 7,000까지 본다. 7,000까지. 네. 그래서 일반화 3,000에 유사한 3,0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수 있는 여성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ABL, 그 다음 세 번째가 미래에셋, 네 번째가 동양생명, 다섯 번째가 DB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8월 1일부터는 일반암의 2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